주식 투자가 흔들리는 심리를 극복하라. 이 제목을 갖고 제 2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 진단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말 답답해요. 제가 보면. 자,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시장 상황을 한번 보고 갑니다. 그죠? 일단 글로벌 악재가 쏟아졌죠. 어제. 그러니까 어제는 쉬는 날이었고 화요일 날 대폭락을 가져왔죠. 뭐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식은요. 언제나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들고 가도 한 번씩 블랙스완이 와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좌우해서 손절을 한다든지 좋은 종목을 손절을 한다든지 왜 손절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배워야 되는데 한 개도 안 배웠어요. 그저 추천주만 목에 매달려요. 싸다고 바닥에만 들었다 샀어요. 전부 들고 오면 전부 부실 종목만 몽땅 샀어요. 영업이익 3년 3분기 연속 적자 기업 수두룩하게 들고 와요.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감자가 될 종목 들고 와요. 어제도 들고 왔어요. 그리고 그걸 또뭐 10년간 뭐 몰빵을 한대요. 감자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끔찍한 일 벌어지고 10대 1 감자해야 된다 그랬더니 기절초풍하는 거죠. 그런 종목 사가지고 무슨 부자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아유 내가 심한 얘기는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속이 많이 상했었는데요. 자, 시장이 조정했다고 여러분은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좋은 종목 들고 가면요 다돈 벌어요. 자, 이걸 시뮬레이션 자료를 먼저 보고 갈까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벌었는지 한번 봐봐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백테스트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보여주잖아요. 좋은 종목 하면 아무 일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유료원들만 봤던 건데요. 한번 보시죠. 자, 수많은 추천주를 여러분 봤습니다. 제가 기본 아는 기업이 뭐라고 그랬죠? 부채 비율 100% 이하. 근데 부채 비율이 뭐 100%가 뭐예요? 700%, 800%도 들고 옵니다. 유보율 500% 이상, 그 다음에 PBR 5배 이하, 퍼13 이하,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영업이익 증가율 5% 이상, ROE 5% 이상을 이런 종목을 무작위로 여러분이 종목 검색을 해서 사서 그냥 이렇게 들고 가서 수년, 10년을 들고 가도 여러분 깡통 안 나고 돈을 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거안 살라 그래요. 오늘도 급등주 먹으려고 급등주 사다가 완전히 뭐예요? 45종목 들어왔는데 영업이익을 제대로 낸 종목 딱한 종목 있고 전부 다 적자 기업. 그런 거 추천받아갖고 사갖고 들고 온다고요? 지금 열받아갖고 정말 그날 제가 종목 진단하면서 저도 전문가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가도 10년을 들고 가도 여러분 돈을 벌어요. 2억이 얼마 됐어요? 7억 9천을 벌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못 버는 애도 있어요. 마이너스 되기도 하고. 그래도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그런 종목 들고 와서 여러분이 부자 되겠다고요? 한번 부자 되는지 한번 해보시죠. 제가 좀 강하게 나갔습니다, 오늘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발 그런 종목 안 사면 여러분이 탈이 안 나요. 지금 11종목 다 깡통 난 종목이 다 뭐예요? 영업이익을 못 내니까 다 깡통 낸 거잖아요. 엑스원에서도 절대로 3년 연속 적자 기업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전문가한테 강의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런 거 추천해서 사갖고 들고 오면 깡통 나는 거예요. 거기다 몰빵까지 하죠. 공부를 안 하고 몰빵까지 하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실만 끌어안고 제 방에 들고 올땐 진짜 가슴이 아파요. 좋은 종목 들고 가면 여러분 깡통 날까요? 깡통 안 납니다. 돈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에다 저축하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배워야 될게 있어요. 주도주로 써먹은 종목을, 어판이 이제 끝나서 수도로 써먹은 종목을 가서 그냥 바닥이라고 왕창 사거나, 그죠? 예. 업황이 살아나지 않는 데 가서 왕창 사거나, 특히 공부 안된 사람일수록 거의 다 몰빵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고 갔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요. 코스피 100 종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등부터 여러분이, 자, 깡통을 난다고 생각하고 1등부터 100등까지 코스피 100 종목을 사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보시죠. 10년 동안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1등부터 코스피 100종목입니다. 근데 얼마요? 예, 네, 2억 4천. 1억이 2억 4천 됩니다.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돈 벌어요.
그런데도 깡통을 나는 종목만 골라가서 오는 거는 무슨 일이죠? 또 코스피 101등부터 200등까지 종목을 무작위로 사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아까는 시가총액 1등부터입니다. 이건 중형주죠. 중형주를 들어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100만 원씩 똑같이 사가지고 갖고 왔더니 오히려 대형주보다 수익이 211%예요. 10년 동안 뭐요? 두 배를 벌어요. 그런데도 뭐 주가 조정한다고 아우성 치고 다 팔고 사고 돈도 하나 못 보고 전부 까먹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코스피 101등부터 200등까지 우상향주만 골라서 사봤습니다. 이건 1억이 얼마 됐죠? 333만 원씩 30개 종목을 사가지고 자그마치 10년을 들고 왔더니 550%예요. 그러니까 우상향 종목 사라는 게 답이 나왔잖아요. 떨어지는 종목 사지 말고 우상향 종목 사라. 그런데도 바닥이라고 싸다고 그냥 절대로 안 사고요.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런 거 사라 그러면 무림 PMP 사고 현대로템 올라가는 종목 사라 그러니까 에? 이런 거 사라 그랬죠. 무서워도 이걸 사야 된다. 또 올라가지요. 이거 사라 그러면 어디 가서 사요? 가서 이런 거 사고 있어요. 너무 올랐잖아요, 전문가님. 너무 태신 종목 같은 게 바닥에 있는 종목 샀다가 더 떨어져 버렸죠. 그럼 얘가 돈을 버냐 한번 보자고요. 돈을 벌어. 야, 너한돈 버는지 한번 보자. 돈 버냐고요.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 왜 이걸 사요? 더 좋은 종목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사면 되잖아요. 그죠? 또 올라가네. 또 사야 되네. 그러니까 제가 백테스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유료원 보여지는 거를 무료 봐서 아주 답답해가지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기본하는 종목만 사서 가서 여러분은 깡통은 안 나는데 아주 골래다 골래다 맨 부실 종목만 골래갖고 45종목을 들고 온다는 거예요. 자, 시장 보겠습니다. 글로벌 악재로 화요일 날 대폭락을 가져왔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중국 함정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국 함정하고 40m까지 접근해서 충돌 직전에 갔었다. 그래갖고 주가가 막 기관하고 쏟아붓고요. 외국인하고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고 다 죽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옛날 전쟁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뭐 두려워요? 다 쉬운데. 그죠? 그럼 기관이 왜 그렇게 팔까요? 여러분 개인 심리가 부족하니까 개인 심리들 전부 다 팔아서 어디가 펀드를 예약하니까 기관이 투자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엄청나게 돈이 빠졌다는데. 그죠? MM 펀드에는 MMF에 계좌에 들어있는 돈도 엄청나게 빠져나갔대요. 왜 그럴까요? 심리가 약해서 그렇죠.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 여러분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긴장? 트럼프가 그러면 시진핑을 그냥 놔둘까요? 결국은 뭐예요? 대한민국을 먼저 손을 봤죠. FTA? 재협상. 나프타? 재협상. 아, 나프타 전부도 뭐 했어요? 유로 또 건드렸죠. 자기네 나라 미국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강력하게 나갑니다. 자, 유로 적자 해소시키려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나프타 해결했죠. 시진핑이 안 듣죠. 시진핑이 고쳐야 되잖아요. 안 들어? 죽어라 봐라. 이번에 이제 남은 게 누가 남았어요? 일본 하나 남았어요. 일본 그냥 놔둘까요? 절대로 트럼프 그냥 안 놔둘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시장은 그래도 미국장을 보면 정말 무섭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두려워하는 거죠? 미국장을 한번 보자고요. 다우존스 신고가요. 나스닥 어떻게 써요? 여러분이 뭘 두려워해요? 좋은 종목 들고 가면 여러분이 두려울 게 없어요. 자, 또 하나. 실적 전망 기회 좋아지면서 또 갔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김정은하고 폼페이오 장관이 7일 날, 오늘 며칠이에요? 4일이죠. 자, 또 북한을 방문한다고 그러죠.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또 군사 분계선 불과 1km 떨어진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하고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을 지뢰 작업을 들어가서 벌써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템플턴은 이미 예상하고 우리 유료한테 뭘 추천했냐면 현대로템을 사라. 이제는 뭐 줘도 되겠죠.
현대로템을 사라. 왜 그랬을까요? 현대로템에서 개발한 기계가 뭐냐면 지뢰 제거기입니다. 사람이 타고도 지뢰 제거를 해도 사람이 다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템플턴의 식구는 사서 들고 간 거예요. 시장이 폭락하는데도 얘는 올라갔죠. 신액트님, 어서 오시고. 자, 그러면, 그죠? 또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뭘 사야 되는지, 세 번째. 자, 두 번째, 또 무슨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해줘야 될게 뭐예요? 종전선언이냐? 종전선언이 그렇게 바쁘냐? 그러면 북한에서는 최소한 뭐예요? 핵무기를 20개 내지에서 60개를 만들었다는데,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시간표를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미국에서는 믿을 테니까. 자, 어쨌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현대상선에서 이번에, 현대중공업과,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과, 수주,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과 배를 만드는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현대상선은 지금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뭘로 해결할까요? 틀림없이 감자 이후 아니면 대규모 증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잠식이니까. 자, 그렇게 배 수주하는 바람에 동시에 이제 새로운 한진해운이 없으니까 하려고. 그런데 이걸 미리 사가지고요. 이제부터 슬슬 이제 관심 가지면 돼요. 감자 나온 이후에. 감자 끝낸 이후에 관심 가져도 되잖아요. 감자 3대1 감자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5대1 감자에서 깡통 내놓고 또다시 감자할 때또 들어가요? 기업 분석 안 하고 산다고요? 감자 한번 당해 보시죠. 추천하고 그런 거 추천 주고 사가지고 전부 깡통 내놓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투자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나? 자본장치 3대1 감자 대규모 유상증자가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사도 돼요. 해결하고 난 다음에 감자 끝낸 다음에 사도 늦지 않아요. 뭐그 현대 상선 아니면 돈못벌 종목이 없나요? 수두룩하게 많아요. 2,000개 종목 골라서 사도 돼요. 이번에 중국 국경절 때문에 첫날 면세점과 화장품이 강력히 올라갔지만 역시 강세를 보인 것과 대조로 화요일 날 시장이 폭락하면서 같이 다 함께 떨어졌죠. 자. 그러면 지금 그 종목들이 현대상선을 안 사고 누굴 사야 돈이 될까요? 현대 미포조선. 그죠? 왜 올라가고 있었냐? 현대 중공업. 주도주는 아닙니다. 오늘은 다 조정했나요? 너무 급히 올라갔나요? 자, 그죠? 그러면 여기에 딸린 식구가 누구랬어요? 한국 세트 메뉴로 우리 아, 이런 거막 가르쳐줘도 되나? 카본. 아, 이런 거 사면 뭔 걱정이 돼요? 돈을 벌잖아요. 세트맨이라고 가르쳐줬는데, 그저 유료 방송에서는 계속 현대 중공업과 한국 카본은 같이 가야 된다. 배 만드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다. 세트맨으로 사야 된다. 동시에 올라갈 거다. 동성. 아유, 가만 있어봐. 이거 막 가르쳐줘도 되나? 파인텍. 오늘도 또 나가네. 종목이 없어요? 종목은 무진장 많아요. 여러분이 부실 종목만 안 사도 돈을 버는데 꼭 골래고 골래서 부실 종목만 가서 끌어안고 있죠. 기업 분석 안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깡통 나는 거예요. 이 11개 종목 지금 뭐지 전부 다 정리 매매 들어가면서 다 박살나고 있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불쌍한 사람 수두룩합니다. 기업 분석은 어렵다고 해보지도 않아요. 예? 죄송하지만 45 종목 들고 온 것도 기업 분석 한 번도 하고 차트만 샀다가 전부 손실 끌어안고 온 거예요. 싸다고 샀다고요? 싸다고 사니까 더 땅굴로 들어가죠. 그게 부실 종목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한테 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동시다발적으로 자연재해가 오늘 태풍이 서서히 온다고 그러는데 뭐? 콩 뭐라 그러던데? 예. 그 우리나라 영향 없이 싹 옆으로 좀 꺾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자연재해가 인도네시아 지진, 중국 태풍, 일본 태풍,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죠. 자연재해가 거기다 태풍에다 또 아울러 뭐죠? 화산까지. 일으키니까 어떻게 해요? 여행주 실적이 부진할 거잖아요.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코스닥이 오늘 뭐 이제 어제 너무 떨어뜨렸으니까 코스피하고 또 반등을 해주는데 오늘 떨어뜨렸네요. 우리 시장만 그래요? 예. 코스닥은 오늘 60일 다시 깨고 올라타네요. 올라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주식을 들고 가야 되는지, 뭔 주식을 사야 되는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추천해서 흔들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대화제약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렸는데 무료 추천주로, 예, 폭락했죠. 어떤 분은, 아, 그거, 저기, 저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아, 그거 혈압약 때문에 그런 거 아니, 불순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에 대주주가, 돈을 빌린 거, 예, 다시 6개월 연장하면서 개미들이 팔았죠. 그럼 여러분, 누가 샀을까요? 이 떨어지는 장에 누가 샀을까요? 생각을 해봐요. 개미들 팔고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데, 외국인은 주워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올라가려고 그러면 내가 사지, 뭐. 그죠? 올라가려고 그러면 내가 사지, 뭐. 녹십자 뭔 일이냐? 예? 올라가려면, 뭘 올라가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사면 되잖아요. 그죠? 이 폭락한다고 종목 다 버리고 도망가서 손절하고, 손절에다가 증권사 돈 벌어주고, 여러분은 돈은 자꾸만 쪼그라지고 있어요. 가서 추세 전환 하면 사라 그러면 그냥 다 팔아버려요. 10% 손절이라고요? 한번,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다 잃어버립니다. 자, 철도가 지뢰 제거하고 동해선과 서해선 동시에 착공 들어간다. 다음 달부터 올해 10월 달이니까 착공 들어가겠죠. 그럼 누가 나가요, 이제? 역시, 누가 나가요? 현대, 로템. 아, 이거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가요? 부산 산업. 누가 나가야 돼요? 대 아티아이. 다 이런 것들이 수혜주잖아요. 황금열미. 그죠? 오우. 허참 여기서 사지요. 템플턴은 이렇게 올라갔다고 판다고 그런 게 아니라 더 사. 추가 매수. 또 추가 매수. 오우, 좋은데. 여러분은 부실 종목 가서 사는 것보다 우량한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부자가 돼야지, 이 떨어지는 걸 종목을 가서, 그죠? 떨어질 때 가서 사서 여러분이 돈을 벌수 있는, 제가 100만 원 갖고, 200만 원 갖고 실험을 해보라고 그랬죠? 실험해봐서 어떤 게 이기는지. 여러분은 검증을 안 해보죠? 추천주라는 이름으로 부실 종목 막 바닥에서 막 사죠? 추천주가 뭔지도 뭘 확인도 안 하죠? 이렇게 떨어지는데 더 사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기 오면 다 거의 90%가 항복입니다. 현대중공업 추천했다고, 그죠? 에? 뭐 20만 원 추천했다고 절대로 나는 못 판다고요? 어떻게 됐나요? 대폭락이 나와서 7만 5천까지 떨어져 버리죠. 어팡이 안갈때뭘 사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누가 이제 올라갈까요? 아이고. 저거는 제 무료 추천주로 계속 들고 가래도 다 팔아버리고, 유료 회원도 못 참아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들아, 나더갈 거야. 너 들고 있냐? 이게 뭐예요? 주도주의 운명이에요. 너만 나가냐? 나도 나가야지. 신대양, 제지. 너만 나갈 수 없지. 나도 나가야지. 아세아, 제지. 왜 이러는 거예요, 얘들이? 도대체가 다 팔고 부실 종목은 끌어안고 있고요. 100% 수익 나기 전에 다 잘라서 없고, 바닥에 있는 거 산다고 저 밑에 가서 전부 바닥 샀는데 곤두박질 쳐가지고 전부 손실만 끌어안고. 주도주는 한 종목도 없습니다. 주도주가 뭔지도 몰라요. 135 종목 뜨는데 주도주가 거의 없어요. 45 종목 뜨는데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고 전부 다 바닥 종목만 사서 들고 와요. 손실만 잔뜩 끌어안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공부가 안돼 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시장을 이기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는 시간을 안 씁니다. 뭐만 쓰려고 그러죠?
전문가님 종목이나 주세요. 아이, 그게 다 필요 없다니까요. 난 종목이 필요하지. 종목 주문보래 부실 종목 바꿔도 여러분이 부실 종목인지는 모르는데. 내가 부실 종목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야 여기 부실 종목을 추천한 건지 좋은 종목을 추천한 건지 왜알 수가 있잖아요. 시장의 경제 원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지만 주식 시장은 안 그래요. 시장 가격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비이성적인 감정에 의해서 더 많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론 결국 경제학에서는 수요 공급 이론이 이성적인 인간,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해서 완전 경쟁을 가정했지만 주식시장의 수요 공급 이론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심리의 이해는 군중 심리나 반대 의견에 대한 논의 없이 완전할 수 없다. 템플턴의 강의를 듣고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비교를 해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템플턴이 엉망이다. 그럼 여러분은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전문가 강의를 들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자신에 맞는 그래서 반대 의견이 왜 똑같은 종목을 진단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느냐? 에? 똑같은 제가 종목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같은 종목을 해석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전문가가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따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여러분의 생각을 객관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전문가 틀렸다, 템플턴은 맞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방면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의 의견을 객관화 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를 할수 있지 않아요? 그죠? 시장은 언제나 인간의 공포와 탐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화요일 날 공포를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팔아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증권사에서 여러분한테 10% 손절, 5% 익절, 시스템 매매하시면 돈 법니다. 맞는 말일까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 제가 트레이더를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기 투자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장기 투자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지적해서 올바른 길로 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무조건 장기 투자, 아, 여기가, 거기가 아니지. 자, 그럼 하나 갑니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채택하고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독립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투자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충실히 실천하면서 자신의 진척 상황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때 여러분의 수익은 커지는 거예요. 투자자로서 여러분이 전문가를 맹신하거나 제 방에 딱 오자마자 전문가님 100%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절대 맹신하지 마시죠. 정보, 주식 뉴스, 증권사에서 추천, 여러분이 추천하더라도 그 종목을, 템플턴이 추천하더라도 그 종목을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아, 내가 올바른 주식을 투자하고 있구나. 올바른 주식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매수한다는 것은 이미 나는 공부가 안돼 있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식 투자 공부가 전제가 필요하죠. 그러면, 전문가님, 주식 투자 공부와 주식 수익률과 비례관계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공부한 사람은 공부하지 않은 사람보다 수익이 확실히 커져 있어요. 그럼 전문가님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경제 이론은 뭐죠?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적임을 전제로 해서 뭘 만들었죠? 수요 공급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주식시장은요, 이성적이지만 돈에 관련해서는 비이성적이고 탐욕과 공포에 점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자신만의 투자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힘으로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투자의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공부 방법이 뭘까요? 제가 유튜브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기술적 분석. 종목의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기술적 분석인 차트 기법을 배우죠. 역시 차트 기법은 최고야. 다른 거 필요 없어. 기업 분석은 적당히 해도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깡통으로 가는 종목을 골라내지 못해요. 기술적 분석만 여러 번 하게 되면 깡통으로 가는 종목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개 종목에서 깡통을 낸 거죠. 특히나 공부가 안된 사람일수록 대부분이 뭘 하냐면 부실 종목에다 몰빵 투자를 합니다. 템플턴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여러분이라고 별 다를 거 없다. 왜? 기본적 분석인 재무 분석은 일단 어렵고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차트 분석만 뒤따 들어가죠. 그러니까 역시 부실 종목을 걸러내지 못해서 깡통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 분석은 뭐냐?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우량 기업을 골라내는 법은 기본적 분석인 재무 분석을 통해서 기업이 감자가 될지, 그 다음에 증자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돈을 버는지를 분석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업한 일, 주식 투자하면서 열심히 기업 탐방을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구석은 어디예요? 차트가 믿을 만한 구석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을 만한 기업은 뭐예요? 기업이 돈 버는지 확인하는 것이 재무 분석이잖아요. 그런데 조사해 볼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역시 깡통을 당하더라. 그런데 그렇게 기술적 분석을 통하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기업을 잘 골라냈습니다.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잘 들고 가는데 이게 심리적 분석이죠. 여러분이 돈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대로 흔들어버립니다. 못 갖고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아, 싸잖아. 그죠? 떨어졌으니까 싸잖아. 그죠? 아, 떨어질 것 같아, 이제. 이제 가다가 떨어지면 내가 여기서 손실나면 어떡할 거야, 이거. 빨리 팔아야지. 뭘 안 보는 거죠? 기업의 가치를 보질 않죠. 기업이 정말 돈을 잘 버는지 볼 생각은 안 하고 차트가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격 났으니까 댕강. 이격 났으니까 댕강 자르고 여기만 떨어지면 그냥 도망갈 생각부터 옵니다. 아, 이게 얼마나 좋은 기업이야. 더 사야지. 더 사니까 올라갔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가만 있어봐. 돈을 잘 버나? 잘 벌어. 그럼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 그럼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잖아. 기업의 가치는 얼마야? 아, 전문가님, 그런 게 아니라 1% ROE에다가 N승을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계산해서 팔면 되는, 그럼 급등 나가면 어떻게 해요? 목표 주가가 달성을 했으면 미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게 장기, 무조건 장기 투자인가요? 가면서 돈을 잘 버냐? 봐줘. 야, 2016년에 136억 벌던 게 2017년에 447억을 벌었어. 2018년은 523억, 2분기 만에. 작년 실적도 뛰어넘었어. 예상이 1145억이래. 돈은 왜 이렇게 잘 번 거야? 주가는? 갈 수밖에 없겠네? 아, 나는 더 사야지. 이렇게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제 방에서 졸업하는 순간 여기서 잘라버리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바로 뭐다? 심리적 분석이다. 내 마음이 아직도 가는 종목을 들고 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배짱도 없는 것은 왜 그렇죠? 기업의 가치를 보고 평가할 수 있는 뭐죠? 기본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투자의 기본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려서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대중심리가 어떨지 포트폴리오도 넣으시고요. 자신의 심리를 통제할 수 있는 심리적 방법은 뭐냐?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제 방에 와서 제 대체 1000%를 가지 않나? 예, 630%의 대주 전자재로 630%까지 들고 가지 않나?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격났다고 100% 넘은 종목은 135개 종목 들고 왔는데 100% 넘어간 종목은 한 개도 없어요. 전문가님, 부럽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100% 넘어가는 종목이 한 개도 없는데 수익 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여기 와 계신데 100% 넘는 수익 내는 종목을 들고 가봤으면 좋겠어요. 맨 바닥으로 기어가지고 전부 다 손실만 끌어안고 있어서 주식 정말 왼수 갖고 주식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아요. 돈만 다 뺏기는 것 같고 사는 방법을 몰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저 장대음봉이면 사는 줄 알아요. 우량주 장대음봉? 사야 되나요? 우량주 장대음봉이면 무조건 사야 된대요.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확률이에요. 그 다음에 분석이에요. 자, 네 번째. 투자 자금을 분배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분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전략. 아울러 여러분이 비중의 원칙을 지켜야, 비중의 원칙을 지켜야 여러분이 들고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죠? 뭐가 재밌어요? 예. 개인 투자도 공부 안된 사람일수록 부실 종목에다 상한가 간다고 남의 얘기나 듣고 파티 게임즈다 2억을 몰빵하거나 신택에다 1억 5천을 몰빵하죠. 상장 폐지돼서 없죠. 왜 그래요? 비중의 원칙,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정책 다 아무 전략이 없는 거예요. 자,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심리적 분석, 분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전략 이하 뭐죠? 비중의 원칙. 아무것도 여러분 갖고 있는 원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빵했다가 깡통이죠. 다섯 번째, 바로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산업 사이클의 변화를 읽어서 기업의 실적 개선과 주가를 예측하고 투자에 접목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섯 가지 종류를 균형과 조화를 이뤘을 때 여러분은 끊임없이 행복한 투자를 할수 있고 주식을 매수해서 부자 되는 길을 갈수 있잖아요. 그 길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 길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적리매매로, 넥스지, CNS 자산관리, FTN, 감만호, GD, 우성아이비, 트레이스, 레이젠, 위너지스, 이게 보타바이오입니다. 모다, 바티게임즈. 여러분이 이런 걸 추천받았나요? 여러분이 이런 걸 매수해봤나요?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어떤 원칙에서 어긋난 거지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어긋났고, 두 번째는 기본적 분석에서 기업 분석을 안 했으니까 잘못 샀고, 차트 분석만 해서 샀으니까 역시 깡통으로 가는 거지요. 비중의 원칙 안 지켰으니까 역시 실패한 거고요. 산업 사이클을 보랬더니 산업 사이클이 왜 비어? 산업 사이클을 보는 이유가 뭐죠? 무림 PMP가 왜 산업 사이클이 좋아진 거예요? 왜이 기업의 업황이 살아난 거예요? 보라 그러면 안 봅니다. 자, 공부는 기본이 이걸 갖췄을 때 여러분이 투자의 기본을 갖춘 거예요. 투자의 기본도 갖지도 않은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초등학교뿐이 안다는 애 보고 서울대를 입학시키라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고요. 초등학생한테 돈 벌어 오려는 거하고 뭐 다를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거 기본도 안 갖추고서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이길 수 있을까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왜? 수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다 그런 종목들을 추천받아서 들고 왔다는 사실이 서글픈 거예요. 아, 기업은 그러면 부실했다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몇 퍼센트나 될까요? 바퀴벌레 이론이 왜 나오는 거죠?
기업이 실적이 부진하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여러분이 가야. 예? 그런데도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시장이 화요일처럼 대폭락이 블랙스완이 올 때는 여러분이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우량한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추럴 엔드테. 당연히 한국에 불리한 거죠. 아니 트럼프가 불리하면 하겠어요?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만든 거죠. 한국에서 미국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오니까. 자 그러면 이게 대주주 이상이 없다는 말에 기관 외인 대량 매도로 쏟아붓는데 4만 5천에 나는 본전입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제가 진단해 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와서 보니까 3년간 본전도 안 와요. 아니 아직도 이게 지금 뭐예요? 부실 기업이잖아요. 뭐 중국에 수출해서 무슨 일이 벌린다. 뭐 뉴스 백날 얘기해봐. 너 영업이익 한번 내놔. 한번 보자. 예?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이 본질이 뭐예요? 영업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 내면 여러분 전 사라 그럽니다. 영업이익을 못 내고 적자투성인데 뭐 중국 수출하고 어쩌고 저쩌고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왔으면 그때부터 사도 늦지? 않다. 뭘 급해요? 아까 현금 짱님도 계신데 현금이 중요한 거지. 얘가 돈 버는 걸 보고 나서부터 사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도 차트로 간다고 이거 돈 벌겠다고 뭐가 그냥 급해서 그냥 먹다가 4만 5천 아무 이상도 3년만 이거 뭐 1년 2년 3년 3년 이상을 완전히 본전도 못하고 끌어안고 있겠죠. 얼마 투자했는지 모르지만 참 답답하죠. 안 사라 그러면요 사요. 해석도 못하면서 그죠. 현대중공 업황이 중국으로 넘어서 당분간 펀더멘털이 나빠져서 실적 부진하니 팔라고 그랬더니 뭐 20만원에 추천했다나 어쨌다나 그러면서 죽어도 안 판대요. 그래 한번 죽어도 안 파는 얼마나 떨어지나 보자. 얼마 떨어졌어요? 7만 5천까지 떨어졌죠. 20만원에 7만 5천까지 떨어집니다. 제가 진단할 때는 웃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저게 왜 저렇게 해석하지? 펀더멘털이 어떻게 나빠졌는데? 그러니까 이 전문가는 추천하고 저 전문가는 자르라고 그러는데 왜 그럴까?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뭐 여러분의 의견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정말 열받았어요, 제가. 처음 부실 종목만 45종목 들고 오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 많은 종목 중에서 어떻게 영업이익 적자 기업만 모두 추천했냐, 이거예요. 엑스원도 아니고 다른 사이트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될 수 누구나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거 정신 바짝 차리시고 정말 좋은 종목에 동업해서 부자 되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뭐예요? 똑같은 이번에도 두 사람이나 들고 왔던데 새로 신규 회원 들어왔는데 보니까 두 사람이나 들고 와서 손실이 한 사람은 50%, 한 사람은 30몇 프로예요. 제가 무료 방송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여러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더라고요. 이미 여기서 진단하면서 끝났다. 왜? 문정부 들어와서 원자력 가동 중단, 석탄 원자재값 상승, 달러 강세에 원자재값 상승, 한국전력에서 미세먼지 때문에 화력발전소 너무 많아서 ING, 뭐죠? LNG 가스로 다 전환하면서 발전소가 원가가 점점 커졌죠. 그래서 매도 사인을 했던 거예요. 전문가님, 난 2만 8천에 샀는데 팔아야 되나요? 여기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만 해줄 테니까 알아서 판단하시죠. 실제로 어떻게 됐나 보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쓰임없이 절대로 이거 매수하지 마라. 근데 이번에도 두 사람이나 우량주라고 들고 왔어요. 그리고 뭐 손실이 한 사람은 30몇 프로, 한 사람은 50% 넘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제가 얘기했잖아. 영업이익 적자 계속 나가는데, 기관하고 외국인 팔고 도망가는데, 개인만 사요. 본전 찾아야 되니까.
추가 매수, 추가 매수. 물타기를 딛다 하는 거죠. 이게 왜요? 공부가 안돼 있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이 공부가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키워야 되잖아요. 실적이 부진하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뭐만 보냐? 이런 거예요.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어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그걸 귀담아 듣고 왜 저렇게 해석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객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뭐 이름도 없는 사람이잖아 저 사람은. 그죠? 여러분이 뭘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구예요? 율리스 시저잖아요. 뭐라 그래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큼 나도 그러하리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의견을 객관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맞아요? 이제 공부를 이렇게 정리 매매까지 하지만 여러분이 충동적인 거래에서 벗어나서 준비된 매매를 하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가 솔깃한 얘기나 누가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들으면 주식을 살라고 애를 씁니다. 조금 배우고 깨지기 시작하면 매스컴에서 중개인이나 전문가를 찾아서 돈을 갖다가 1인 매매로 거래에 나서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돈은 줄어들고 깡통 계좌로 돌려받는 경우를 저도 세 사람이나 봤습니다. 우리 유리원도 세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신규 상장 바이오 종목으로다가 이름이 너무 이쁘다고 사서, 예, 증권사에 맡겼습니다. 50% 손실을 볼 때까지 들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증권사에 맡겨서 자기 어머니가 수천만 원을 맡겨서, 뭐요? 돈을 벌어든다고, 뭐야? 그게 종목이. 갑자기 종목 이름을 적었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3천만 원 맡겨보고 5천만 원 맡겼는데 깡통으로 계좌 돌려주고. 여러분, 1인 매매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은 아세요? 제가 1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유리원들을 이끌어가는데도 정신이 없고 시간이 없어요. 방송이 끝나면 종목 진단하고 종목을 찾아야 되고 여러분의 한 가지 더 좋은 종목, 자식한테 물려줄 뭐 내 자녀한테도 사라고 권해도 아무 하자가 없을 종목을 골라내는데 시간이 바빠요. 방송 준비하고. 그러면 언제 여러분의 돈을 갖다가 맡겨서 그걸 사고 팔고 해줍니까? 미친 짓거리죠. 그죠? 아, 우연히 전문가님이 추천한 종목을 매수했더니 그것이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자기 실력인 줄 알고 과도한 자신감에 돈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이제 추천하면 몰빵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가죠. 여러분이 기관하고 외국인의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보듯이 여러분이 몰빵한 종목에 대해서는 기관 외국인도 개인들이 몰빵하는 종목들을 안 쳐다볼까요?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사서 그죠? 더 바보에게 팔아보겠다고. 그게 더 바보 이론이잖아요. 누가 얘기한? 시장의 변화를 이기는 투자에서 버튼 밀키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바보에게 팔기 위해서 주식을 싸게 사면 더 바보에게 팔 수 있다고 주식을 산대요. 팔아지나요? 내가 왕바보인 사실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왕바보인 사실은 뭐예요? 공부가 안 돼 있는 게 내가 왕바보잖아요. 아직 유치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예? 대학을 갈 생각하고 있으니 그게 됩니까? 템플턴도 과거에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초보자하고 똑같았어요. 모든 조언이 다 자신의 투자에 도움이 되라는 거예요?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투자 조언이 다 100% 맞는 건가요? 조언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전문가 한 사람의 의견에 매몰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생각은 이런데
그것을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신중히 걸러듣는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 종목 추천받아서 그거 하나 사는 게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주식 투자하고 내일 그만둘 건가요? 앞으로 수십 년간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아니면 10년만 할 사람도 있고, 다 틀립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고,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심리적 편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은연중에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확대 해석해 가지고 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심리적 기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반드시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의 심리적 편견을, 편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행동경제학 책을 많이 읽어보는 것도 큰 투자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고쳐나가는 것은 투자에 분명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아, 이게 주식의 원리를 이제 뭔가 이해할 것 같아. 아, 남들이 저거 팔 때. 가만 있어봐. 그러면 내가 무린 PMP를 저 전문가는 사라 그러는데 저게 맞는 얘기인가? 한번 고민해보고 왜 사야 되는지, 펀더멘털이 어떤지, 영업이익은 어떤지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고 스스로 분석해보고 아, 저건 확신할 수 있어. 그러면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고 이런 걸 아무것도 분석 안 해보고 뭐만 보죠? 차트만 보다가 차트가 갈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손실 또 났네. 아, 바닥이라고 샀더니 더 떨어져 버렸네. 땅굴로 가 버렸네. 지하 3층, 지하 4층으로 내려가네. 당장 일이잖아요. 싸다고 제 방에 들고 와요. 쌉니다. 뭐가 싸는 거예요? 대신정보통신. 쌉니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번 더 떨어져 버리죠. 왜 그러는 거예요? 차트로 된다고요? 정말 차트로 된다고요? 그 얘도 나가나? 볼까? 아직도 가나? 얘는 뭐 종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목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가는 거 있어요? 아, 삼진제약이 무슨 일이 큰일 났나요? 이런 거 사람은요, 아이고 떨어진다고 장대목 나왔다 큰일 난다고 도망가요. 아, 이런 거 그냥 사서 들고 가라고 그러면요, 그죠? 이런 게 진정한 장기 투자예요. 갑자기 가치가 고평 가돼서 상한가로 나가면 어때요? 그건 고평가 됐으니까 잘라야 되잖아요. 아, 꾸준히 가는 종목을 장기 투자하라 그랬더니 그건 안 하고요. 그저 이격 났다고 본인 혼자 생각해서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못 들고 가죠. 그리고 싼 종목. 아, 저거 좋아. 그죠? 진양, 제약. 급등 나가니까 이런 거 좋지. 상한가 나갔으니까. 이런 거나 먹어야지. 이런 거. 이게 부자 될까요? 부자 될까요? 아, 더 떨어지네. 근데 왜 삼진은 왜 가는 거야? 이게 뭔 차이가 있는 거야? 삼진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올라가는 거야? 기업의 본질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다라는 것은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진양제약이 이렇게 가냐 이거예요. 그죠? 진양제약이 이렇게 가냐고요. 거기다가 또 들고 오는 게 조화제약. 아이고 돼지만 나오면 난리 났었죠. 조화제약은 돼지만 나오면 난리나. 좀 나아졌죠. 옛날에는 이건 날도 못했어요. 작전 세력들 엄청 나가서 뭐 사업 나가고 아직도 이게 몇 년이에요. 수년 동안 지나봤자 돈 버는 게 이게 뭐예요? 10년, 20년을 들고 와도 돈 버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다서 몰빵하고서 이놈의 사악 먹겠다고 그냥 추천하면 좋다고 여기서 또 사지요. 아니 이런 거 사면 어디가 덧나요? 삼진제약 사서 그죠? 쭉 들고 와서 이거 아휴 처음엔 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헐걸까요? 그러니까 좋아질 때 사서 들고 가려는 거예요. 좋아질 때 샀더니 정말 맛있게 가네. 진짜 맛있게 가죠. 그런데 상 먹겠다고 간 사람이 어떻게요? 왜? 개인 투자는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이런 건못 들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가다 떨어지면 아유 이격 났으니까 잘라서 그나마 먹어야지.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나오죠. 템플턴이 얘기하면 재밌어요. 여러분의 해석을 잘하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 30%를 빨고, 들고 가다가 100% 수익 났으면 30% 팔고, 여기 내려와서 다시 30%를 또 사라. 될까요? 어제 우리 유리원이 이런 걸다 얘기하는 거. 그거 뭐예요, 여러분? 이거 옳은 방법일까요? 그랬더니, 친척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올라가면 여기서 자르고, 여기서 다시 매수하고, 여기 올라가면 자르고, 그럼 돈 무진장 벌잖아요? 될까요? 대번에 우리 유리원이 한번 해봤더니, 안 됩니다. 뭐죠? 일진 다이아. 아유, 또 나가냐? 꾸준히 모아라 그랬더니, 못 모아가지고. 아유, 여기 전문가님, 제가 220%로 여기서 잘라줬습니다. 왜요? 여기서 사줬거든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고 갔어요. 여기 내려와서, 내려오길래, 야, 이제 조정 충분했다. 자, 잘라먹었죠? 상 나왔으니까 급등 나가서 잘랐습니다. 220%를 먹고, 여기 X1에 올라가 있습니다. 기록이. 수익률 기록이.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천을 했습니다. 다음날 장대 양봉이 쭉 올라왔습니다. 아, 전문가님 괜히 잘랐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 이게 손이 안 나가요. 과거에 산 가격이 있어서 만원 밑에 샀는데 이거 살라니까 2만 원 돈에 살라고 하니까 손이 안 나갑니다. 떨어져서 올라갔어요. 또 떨어졌죠. 올라갔어요. 또 떨어졌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여기서 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실랍니까? 그죠? 자꾸 보라는 걸 보지 않고 안 보이는 걸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죠? 안 보이는 걸 보려고 노력해야 돼.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계좌를 들고 와서 전문가님 유명 사이트라고 그래서 가서 돈을 투자했다가 예, 3년 전에 1억을 날렸습니다. 부실 종목 상한가 추천했다가 1억 날렸습니다. 여러분은 투자를 정석으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는 거예요. 돈 버는 기업 동업하라 그랬더니, 에이, 그런 거 필요 없어. 기본적 분석? 그따위가 뭐라 하는 거야? 복잡하게 어려운데 그냥 쉬운 거 차트만 보고 그냥 사서 대충 들고 가다 보면 돈 되겠지. 될까요? 좋은 기업을 가서 여러분이 가는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정석으로 가는 길이고, 정석으로 가는 길이 뭔지도 모르고요. 제가 이번에 가장 아팠던 것이 대림 BNC요. 이걸 들고 와서 손실이 너무 커요. 71% 손실. 그죠? 나 뭐, IM인가? 뭔가. 아휴. I 뭐예요? IM인가? 맞나?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떨어지냐고요? 돈을 좀 버냐 보자. 유보 ROE도 전혀 수익을 못 내. 저 뭐지? 자기 자본 이익률 돈한테 못 내는데 영업이 그렇게 적자로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데 이런 걸 들고 와요. 좋은 종목 사라. 어? 이거 상한가 나가는 거 이거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상이 여러분을 부자 낼것 같지만 절대로 부자 안 되고 어떻게 땅굴로 내려가잖아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 그러면 다 이런 기업만 모두 45종목을 들고 왔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이 뭔지 기본을 배우지 않는 절대로 주식 투자는 어렵기만 하는 겁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좋은 종목은 여러분을 절대로 깡통으로 내밀지 않고 어떻게 가게 만들어 주더라. 그게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에서 보죠. 백테스트를 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뭐죠? 올바른 종목을 매수해서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들고 가다 보면 여러분이 손절하라고요. 10% 손절, 5% 익절. 그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야 증권사는 돈 버니까.
요즘엔 수수료도 안 받는데요. 그 증권사 뭔 돈을 벌어요? 수수료도 안 받는데 5년 무료, 평생 무료. 자기 스스로,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신용 쓰고 미수치고 여러분이 대출받기를 바라는 거죠. 너무 심했나요? 템플턴이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을 소리만 듣죠? 그죠? 증권사한테 욕먹을 소리만 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틈에 또 벌써 1시간이 지나갔네요.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가는 길 세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심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거래 결과에 대해서는 핑계거리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공부를 하기 나가기 전에 또 노래 한 곡 듣고요. 네. 잠시.